네, 오늘은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의 저자 길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순환 경제연구소 지금 소장 길시영이라고 하고요. 올해 6월 달에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는 사회 초년생분들 대상으로 지금 재테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이력사항이죠? 네.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게 30살에 30억. 아.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 못 모으신 많잖아요. 그쵸. 이게 평생 모으기도 힘들죠. 그죠. 그게 이제 딱 계좌에 그 30억이 딱 찍힌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제 한동안은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기분 좋은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좀 그런 느낌을 계속 좀 받았죠. 근데 뭐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알겠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게 그쵸, 지속 안 그쵸. 하잖아요. 두달 좋더라고요, 두 달. 두 달? 예. 두달 동안 막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30억 나 어디다 쓰지? 뭐 사지?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더 모으지? 약간 모으는데 약간 재미가 이제 보인 거, 재미를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투자 쪽에만 계속 몰두를 했죠, 당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30억을 모았을까? 그 모은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금융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동기들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신입사원 동기들끼리 한창 이제 관심 있던 주제가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이런 내용 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작년이죠. 2017년 말에 그 가상자산이 한 폭등을 했다가 한 고꾸라졌던 시기에요. 한창 그 고꾸라지던 가운데였죠, 2018년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제 동기 중에서도 몇 명은 이제 막 코인 투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코인은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제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앞으로 미래는 코인이다. 코인 가격 다시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멋도 아닌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아, 뭐야 하고 넘기는데, 또그 친구가 또 유난히 좀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관심 있게 좀 얘기를 듣곤 했는데,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좀 그때 더 관심을 갖게 본 거예요. 아, 그래? 코인이 유망해? 하면서 그 당시 그 친구랑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사실은 2018년 9월 그때부터 코인 투자를 좀 시작을 했었고, 투자한 지 1년 지나니까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2019년에. 아, 그래서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아, 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눴었고, 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눴기도 했고, 아,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계속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순 자산이 없었는데, 이제 또 금융 대기업에 다니면은 사실은 또 신용도가 또 높잖아요. 그쵸, 그 소위 말하는 그 영끌족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당시 2019년에. 그렇게 빌려가지고 2019년부터 계속 추가 매수를 했죠. 그랬던 게 결국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에 빵 뜨고, 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당시에는 진짜 아무도 몰랐던 알트코인에도 또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했던 게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었죠. 좀 그렇게 좀 자산을 좀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불린 케이스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퇴사하고 제가 한 2주 있다 퇴사했어요. 그럼 그 친구도 수십억 번 거예요? 그쵸. 그 와. 친구랑 퇴사해서 한정수라는 친구, 그리고 저랑 동기니까 동기 말고 또 강기태라는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3명이서 나와가지고 이제 알파큐브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우고 이제 각자 또 투자도 같이 하면서 좀 아이디어 공유도 좀 하고 그랬죠. 아, 그럼 세 분이 거의 합치면 뭐 100억이 넘겠네요, 그럼.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와.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 정도를 넣으셔서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아, 거의 한 대출 땡기고 이랬으니까 당시에는 한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8천만 원? 제 생각에 그 정도? 1원 남짓한 돈으로 30억을 만드신 거군요. 그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제가 결혼도 당시 안 했고 조금 이제 무모하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아, 해요, 그쵸, 사실. 예, 그쵸. 돌이켜보면은. 아무래도 뭐 소득도 계속 들어오긴 그쵸. 하니까. 아, 그렇게 그 30억 딱 찍히고 나서 뭐 그냥 뭐 바라만 봐도 물론 배가 불렀겠지만
가장 그래도 돈 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30억 벌었으니까 나 보상을 해줘야죠. 네. 어떻게 쓰셨어요? 일단 바로 차를 샀어요. 차를. 차? 예, 당시에 오. 차가 없어가지고 네. 또 30대 초반에는 좀 차가 있어야 데이트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샀습니다. 어, 가장 이제 큰 소비였네 어떻게 보면. 근데 막 외제차 이런 건 사지 않고 아, 그냥 국산차로.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뭐라 하셨어요? 부모님은 바로 말하셨죠.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네. 야, 거기 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돈 빼라. 코인 빼라 이제. 이 얘기하시고 두 번째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아, 퇴사 안 하면 안 되냐고 정말 극구 만류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취업한 것도 수능 보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공부해가지고 스펙 쌓은 게 결국은 취업하려고 한 건데 네. 취업하자마자 3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쵸. 당연히 또 반대를 하시겠죠. 그쵸. 그거 엄청 반대하셨죠. 근데 이제 설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저는 설득을 했죠. 나 믿어달라 이러고. 또 30억을 벌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30억을 이제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이너스 50%를 가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도 이거 된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코인 자체가 네. 그냥 발전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가상자산을 그런 걸 많이 비유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사건이 있지만 네. 뭐 사기 이런 네, 뭐 튤립 버블 네, 뭐 이런 것들 거에. 많이 뭐 버블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버블이긴 했는데 버블이랑 다르게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실체가 없는 사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전 절대 아니라고 봤거든요. 실체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점점 모이게 되면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네. 점점 이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 하나의 산업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사실 당시에는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럼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코인의 뭐 가격을 뭐 이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분은 1억도 이거 요즘 뭐 10억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코인이 그냥 투자처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만큼 가격 상승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는 사실 그 상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1억이든 10억이든 네. 언젠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뭐 몇 년 안에 언제 얼마만큼 간다 이런 거를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여전하죠. 그럼 가치가 있다라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가치가 있는 게 네.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점점 제도권에서 달려들잖아요. 그쵸, 예. 점점 그 제도화가 되고 있고 네.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자산군으로 지금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비트코인 한정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알트코인을 다 포함하는 인가요? 뭐 사실 우리가 그 그때 언제 붐이죠? 저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도 네. 보더라도 네. 당시에 정말 우후죽순하게 여러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 생겨났잖아요. 네. 그중에서 살아남은 거 생각해보면 정말 그쵸. 10% 1%도 네.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알트코인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사실 좀 위험하죠.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만 해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하죠.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30억을 만약 벌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한 뭐 요즘 뭐 금리 높으니까 뭐 한 4% 5% 뭐 예금 받는다고 쳐도 진짜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이제 단순 계산해도 1년 1억 있어도 30년 5천만 원 있으면 이제 20년을 쓰잖아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돈 쓰면서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제 퇴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자했던 그 세 명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꿈을 실현해보자 이래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이제 사업도 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그런 회사를 세웠는데 네.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갓 퇴사하고 나니까 퇴사하고는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막상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도 네.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인사팀에 계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인사 시즌 되거나 채용 시즌 되면 정말 바쁩니다. 맨날 퇴근을 9시, 12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몸으로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면 일을 절대 안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네. 퇴사하고 진짜 한동안 막 앉아서 멍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네. 당장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네. 3시간 동안 앉아서 멍 때리고 약간 네. 그 스물 영화 보셨나요? 아, 안 봤습니다. 스물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네. 김우빈이 이제 앉아가지고 4시간 이렇게 멍 때려요.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
앉아서 멍 때려. 요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동안만 좀 그런 거겠다 생각을 하고 네. 좀 지냈는데 이게 퇴사하고 나서 어떤 진짜 막연한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네.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산 가치가 내려오면서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왜냐면 이제 좀 지켜야 되니까. 그쵸? 예. 지키면서 좀 보고 있었을 때 주변에서는 전 나름대로 많이 벌었지만 잃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는 사라고도 안 했는데 그쵸. 내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몰래 따라 샀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그땐 떨어지고 있던 시기니까 결국엔 잃었던 친구들이 많고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뭐 B2, 영끌족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코인 투자를 했고 남들한테 투자 안 했어도 나의 어떤 이런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구나라는 또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아나? 라는 질문을 저한테 좀 하게 됐는데 네. 결론은 모른다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큰 돈을 벌고 좋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그전엔 투자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아예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없었기 네. 때문에 나와가지고 코인 말고 다른 걸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재테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신입사원인 나를 마주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오. 라고 해가지고 네. 책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앞에 재테크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연금저축, 뭐 파킹통장인, 네. ISA인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한 두세 달 적고 나니까 한 17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고 나니까 네.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책에 저도 책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 뭐 책에 적힌 방법으로 해서 이제 30대에 이제 30억을 벌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의 이제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작가님의 책을 보고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도 이제 영앤리치 해보고 싶다 이걸 텐데 어떻게 좀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네. 저는 이제 책을 썼잖아요. 네. 강연도 막 나가고 할 때 네. 제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해줘요. 히스토리 얘기해주면 다들 와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또. 그러면서 책 내용은 코인에 대한 얘기 일절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이 책 자체가 네. 사회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기본적인 내용부터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재테크 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약간 투자 포지션 잘 잡아서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30억 벌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재테크 얘기죠.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당시에 이제 과거에 돈 벌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걸 성공담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니고 저는 이게 나름대로 하나의 나의 실패담이다. 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긴 좀 그렇지만 조금 안정적인 어떤 재테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재테크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던 과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런 실패담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 여러분들은 성공담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젊은 분들도 아 빨리요. 이 어린 나이에 빨리 큰 돈 네. 벌어가지고 뭐 파이어족 되고 네. 은퇴하고 편하게 네. 놀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약간 인생의 배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향한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네. 자기는 과거에 큰 돈 벌어놓고 네. 이제 자기 벌고 나니까 남들한테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직장인들 막 네. 노예라고 막 표현하잖아요. 네. 노예의 삶 살라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 좀 안정적인 재테크 마련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재테크랑 제가 투자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재테크는 약간 이성, 논리의 영역이라면은 투자는 약간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투자 상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가짐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재테크 기본적인 세팅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코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제때 잘 몰랐기 때문인 거고. 그런 것도 있었고, 좀더 무모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제대로 알고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정말 기초를 닦고 기초 다진 뒤에 더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그렇죠. 있는 발판을 최소 만들어준다는 기본적인 거죠. 재테크 세팅을 마련해놓고 투자해라.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죠.